금지 대회원부터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한다면은 트리피가 어떻게 엠비 테일러 선수를 셧다운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짧은 휴식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지난 10분 동안 트리피도 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팀 단위로 초반부터 약간 대담하게 뛰어다니는 엠비 테일러 선수 효율적으로 셧다운 시킨 거는 방어 라운드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펄스와 뮤트가 앞으로 나가서 스모크가 앞으로 나가서 잡아낸다라는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을지 이번에야말로 엠비 테일러 선수의 그런 게임 플레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면서 자신들의 맵으로 이 은행을 점거할 수 있을지 일단은 카피탄과 히바나가 빠지는 가운데 방어 쪽은 마에스트로가 먼저 제거되면서 미라와 에코 둘 중 하나를 남기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에코를 잘라주면서 미라가 남았네요. 자 미라가 남아있으면은 확실히 뭐 2층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좀 더욱더 강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에코가 가져다주는 다면적인 강함에 비하면은 그냥 기존 전략을 많이 강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에코가 있으면은 막 기상천외한 막 1층 막 대기장소 방어도 나올 수 있고 근데 공격적인 로밍도 지원해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라가 있으면은 그냥 이 지하는 지하 원래 막던 대로 거기다 추가적인 시야 정도 그리고 뭐 2층도 그냥 막던 대로 대신에 그냥 추가적인 사선 정도 네. 그런 그림인데 마이큐 선수가 그리드락 골라주면서 저희가 또 이번 패치 들어와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메타의 신성 그리드락의 활용도를 볼 수 있을지 지금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드락 그대로 가나요? 자 지하를 압박할 때 매버릭이 뚫어놓은 해치 쪽에다가 자신의 트렉스 독침을 던져주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방어팀의 위치를 그냥 뭐 드러내기만 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이동 자체를 많이 차단해버릴 수도 있는 요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드락 화기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그렇죠. LMG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LMG는 LMG인데 LMG의 단점이 많이 상쇄된 LMG라는 점. 아 근데 AR 들고 나왔네요. 네 아쉽게도 네. 자 양팀의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트리피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자 이 그리드락이 과연 얼만큼 본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아무래도 이게 아무리 LMG의 단점을 많이 상쇄시켰다고 하지만 그래도 AI보다 빠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빠른 페이스에 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F90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자 미라는 벡터. 여기서 아예 대놓고 검은 거울을 중앙 계단 쪽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 주면서 시야의 이점 자신의 검은 거울을 활용해서 이제 중앙 계단 푸시도 막아주고 어쨌든 하나 정도만 있어도 나머지 시야 확보는 이제 펄스가 해줄 수 있거든요. 확실히 방어하는 입장에서 미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꽤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얼만큼 활용해 주느냐가 이 클라우드9 방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전 매치 같은 경우에는 방어 라운드에서 정말 철통과 같은 이 방어력을 보여준 클라우드9인데 이번 두 번째 매치에선 어떨지. 자 양팀의 첫 번째 라운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IQ도 이제 들어온 딱 1층에 준비시켜놨고 자 엠비 테일러 선수도 일단 공격적인 위치를 잡아주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려와주는 가운데 자 카이드도 한번 원격적 폭탄도 지금 꽤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 나인 계속해서 공격적인 위치 먼저 잡아주지만 자 펄스가 상대방 위치 파악 네 했어요. 자 레벨 진입 일단 네 2층에서부터 진입을 들어갑니다. 이러면 위치가 뭐 발각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매버릭 이거 그냥 매버릭이 뚫어버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확인을 했죠. 네 둘까지 한 명이 또 봐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카이드는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대기해주고 있고요. 자 엠비 테일러 선수가 승강대 쪽에서 통로를 길게 봐주고 있는 가운데 여차하면 내려와서 러쉬 뛰는 공격진의 그런 요원들을 뭐 검은 거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있어서 되게 철통 같은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나인 트리피도 이제 슬슬 내려가면서 자 IQ 자 이 철통 같은 방어를 과연 트리피가 어떻게 돌파를 해낼지 자 매버릭도 여전히 돌파 투시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거 혹시라도 리테이크 당할까봐 걱정한 건지 모르지만 네 아예 완전히 뚫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서버시 해치는 여러 그냥 어느 정도 틈만 만들어 두고 그냥 거기다 바레스 포기 다
다 쓰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선만 만들어줬는데 일단 공사할 수 있는 그림 나왔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죠. 그렇죠. 남아있는 시간 30초. 원격전 폭탄 3개, 가스탄 3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제서야 돌파를 들어간다. 이거 트랙스 독침 던지고 그냥 강행 돌파해야 됩니다. 20초 남았거든요. 자, 시간이 없는 만큼 조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선관 그리고 있는, 근데 여기서 템플러시 아니. 그리고 가스탄. 자, 가스탄 던져주고 시간 벌 수 있나요? 야, 근데 이거 원격적 폭탄 같이 빠지는 거 너무 아쉽거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템플러스 잡아. 이거는 강행 돌파 가는데요. 남시가 4초, 3초 설치 노리고 있는데 원격적 폭탄 거기다 팀캡까지 나오는 와중에 결국에는 설치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마무리. 클라우드나인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아 이게 조금만 더 차분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팀캡까지 중간에 나오면서 결국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트리피가 마지막 돌파 방법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클라우드나인에게 초반 시간을 끌린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결국 지하 특히 방금처럼 원격적 폭탄에다가 가스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적대 상대로는 좀 시간 넉넉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다만 서버시 그냥 뭐 아예 대놓고 이동식 방패까지 써가면서 작정하면서 막는 게 아니라 좀 적당히 막아가면서 이제 한 단계씩 정말 한 커플씩 빠지는 방어를 보여주는 클라우드9의 운영에 좀 말려든 느낌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였지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 전략을 조금만 더 빠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트리피였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클라우드9이 가져갔고요. 이어지는 양팀의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번트 호라이즌 요원들이 다 등장하고 있죠. 모시까지 엠비텔러 선수가 잡아주고 있고. 네. 자, 요원다 슈퍼쇼티 부무장. 자, 이번에 캐슬도 나왔습니다. 미라의 타겟 발키리까지. 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서쪽 벽에 붙어서 싸울 수 있는 지금 저 4개의 창문 중에서 맨 왼쪽의 창문을 강화해주는 선택을 한 노바 선수고요. 자, 그 외에는 뭐 무난한 공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기서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네. 하면서 좀 이제 로비 쪽에서의 라펠을 막아주기 마련인데 일단 뭐 창문 쪽에서의 라펠 최대한 막아주는 그림 그리고 주차장 쪽에서의 압박을 막아주는 방탄 패널 두 개를 설치해줍니다. 캐슬의 이러한 방탄 패널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의 루트를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아직까지는 뭐 클라우드9 쪽에서 뭔가 획기적인 뭔가 했다라기보다는 방금 특히나 방금 전 라운드 같은 경우는 트리피가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그림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태성 선수 라펠 타면서 압박 넣어줍니다. 자, 서서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트리피입니다. 자, 이런 캐스로드 때문에 이제 애쉬가 간혹 나오기도 하는 은행인데 양 팀 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 어떤 팀도 애쉬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주고 있고요. 네, 첫 번째 매치도 마찬가지고 이번 두 번째 매치도 아직까지 애쉬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조평가 나오는 것도 아닌 와중에 닐료 선수 깔끔하게 1킬 그리드락. 자, 이렇게 되면 창이 좀 녹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락의 특능을 지금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사망을 했다라는 게 많이 좀 아쉽거든요. 그렇죠. 자, 그 대원이 가지고 있는 가젯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러면 트리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난처해졌습니다. 자, 로비 쪽에서 저격해주는 듯 하면서 이제 자칼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발자국 찾을 수 있을지. 캐상 선수 위로 올라갈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아래쪽에서 모츠 선수 되게 1층에서 잘하면은 그냥 시야 활용해서 원격적 폭탄 던져줄 수 있는 바닥 C4가 준비가 되어 있는 와중에 지금 시간 1분 15초 정도 남아있고 모츠의 위치가 지금 안 드러난 것처럼 보이죠? 네. 자, 모찌 선수의 깜짝 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기해야겠죠, 트리피. 자, 서마이트 한번 봤어요. 위치를 파악해주고 있고요. 자, 이쪽. 오, 이거 상당히 공격적인 라페. 네. 지금 사방이 다 뚫려 있거든요. 되게 위험하긴 한데 그만큼 볼 수 있는 각도도 많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각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자, 걸리는 적들은 없었고 대신에 자연막. 중앙 계단 확보 선택하는 IQ 트리피 한 명이 부족한 만큼 시간이 부족한 만큼 매우 공격적으로 들어가 줬는데 자, 예측 사격 들어가 봅니다만 이거 위아래로 압박 들어가고 있죠. 한 여기서 명 보였어요. 그대로 닐료의 더블킬 포위선멸 성공하고요. 자, 녹이 쓰는 것뿐 아니라 점점 창이 그런데 그 창으로 방패 한번 뚫어냈습니다. 자, 닭 잡혔지만 잭도 자, 역시 위계 상황씩 낮은 원격적 폭탄! 원격 폭탄 그리고! 오! 아, 이거를 살아남네요. 네. 잭도 선수 체력은 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래도 그 빠진 체력을 사, 토대로 뚫어내야 되겠죠. 로드 롤,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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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그대로 마무리. 킬. 오늘 릴리오 선수와 노바 선수가 잘해주고 있네요 방어 라운드. 아 클라우드 나인 방어 정말 깔끔한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트리피 쪽에서 자신들이 보여주던 시작하자마자 킬 가져가고 이제 슬슬 공사 들어갈 때가 막 여전히 막 1분 30초 그렇게 남아있는 되게 무난한 시간 활용도를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 대조적으로 시간에 쫓기는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리피 입장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 전략을 시작하는 시작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결국 그런 게 전부 다 운영이거든요. 클라우드는 되게 노련하게 시간을 끌어주는 것도 그렇고 트리피 쪽에서 뭔가 그 두려움에 막힐 때 그 부분을 되게 잘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리피 이번에 트위치, 셰익스페이 그리고 발키리 다시 한번 꺼내드는 클라우드9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쭉 클래식하게 자신들의 기존 돌파력 그 화력 그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조피아 트위치 등장합니다. 네. 클라우드9은 조합을 그대로 고수하는 대신에 알리바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하나 영입을 했고요. 뭔가 새로운 메타 따라가면서 뭐 그리드락의 트랙 독침이라든지 그런 부분 활용하기보다는 원래 쓰던 이 화력과 함께 이제 준비된 유틸 조피아, 이제 애쉬, 트위치 이런 요원들 활용한 트리피 나온 경기를 지금부터라도 보여준다면은 이제 아까처럼 동점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아까도 이제 한 명이 엠비테르 선수의 슈퍼플레이로 많이 어그러지긴 했었습니다만 뭐 어쨌든 분위기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이런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또 유능한 상당히 노련한 팀이라는 점 자, 지금부터 또 봐야 됩니다. 그리드락을 꺼내서 뭐 새로운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라운드 두 개 동안 안 통했으면 본인이 원래 잘했던 것 우리들의 원래 색깔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트리피 본인들의 원래 색깔을 가져왔고요. 자, 양팀의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이거 아예 검은 걸 활용해서 막아주고 있고 엠비테르 선수가 대기정속까지 넓게 먹어주고 있는데 어우 이게 자체가 한번 해봤습니다. 잘못 피하고 있었으면 바로 잡힐 수도 있었던 그런 거였지만 IQ가 드론으로 확인했고요. 네. 오늘 감히 살아있는 엠비테일러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어느 위치에서 감시당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나가도 되는지 그런 사선 관리가 확실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기장소에서 시간 낭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45초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더 자원과 시야 그런 시간을 낭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트리피의 전략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렇게 엠비 테일러 선수의 상대방 시간을 늦추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 입장에 촉박하게 만들어지고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실수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1분 50초 지금 클라우드9 2층과 1층 자유롭게 써주면서 이제 트리피 쪽에서 건물에 거의 뭐 한 걸음도 들이미지 못했다라는 것 아예 한 걸음도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점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자 루트 개척을 해야겠죠. 일단 IQ가 안쪽으로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피아까지 쌍 시야 봐주고 가겠다라는 거죠. 2층에도 요원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시야 잘 받고 발키리 살짝 데미지 입었습니다. 미라의 검은 거울. 그래서 노바 선수도 고개 내밀기 좀 까다로워지긴 하지만 시야 확실하게 봐주고 있고 어이구 조피아가 미라를 노리고 들어옵니다. 미라는 아예 반대쪽 봐주고 있고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트리피 쪽에서는 이제 슬슬 결단을 내야 되는데 자 트리피 계속해서 시야 한번 확인해 주면서 들어갈 타이밍을 재고는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시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일단 헤디 선수 위치 파악되자마자 트위치 활용해서 밀어내고 조피아와 트위치의 협공으로 잡아냈지만 시간이 이제는 40초 남짓 남게 됩니다. 누가 나와있다가 아니 이거는 조금 아쉽죠? 이러면 들어갈 수 있죠. 남은 시간 30초긴 한데 자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서서히 진격을 합니다. 자 남아있는 30초 트리피라면 이 30초 안에 5대3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네. 자 스위플락 선수의 위치도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하고 엠비테르 선수의 위치가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가운데 닭과 발키리에 나는 일선 방어가 중요해지죠. 섬광탄 그런데 닭이 여기서 먼저 저격 싸움 그리고 아니 근데 이걸 템플라 선수가 만회 죽어요. 자 그래도 설치 자 원격축 폭탄 없는데 가야죠. 봤어. 아 여기서 이러면 발키리가 1킬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니 설치됐습니다. 아니 이거 자 시체로, 그리고 아 시체로 설마 길이 막혔나요? 시체가 아니라 부상자로? 네 그랬던 거 같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발키리
피가 막아낼 수 있죠. 네, 지금... 이거 체력이 별로 없는 상태로 네. 자, 1대2도 해야 되고 지금 설치도 된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위플렉 선수가 뚫어내야 하는 입장인데 자, 위치도 알고 있어요. 네, 시간만 보내도 충분한데요. 스위플렉 선수 그치, 이렇게 위협만 줘도 되죠. 네, 보긴 했습니다만 아, 그대로 마무리되면서 보면서 트리피 이번에는 조금 더 아직도 이제 초반에 신중하긴 했지만 그만큼 꼼꼼한 공격 그리고 5대3 만들어놓고 한 번에 들어가는 푸시까지 닭이 뒤쪽에서 압박을 한번 넣어주긴 했었습니다만 괴멸적인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라는 점 그 점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여러가지 해프닝들이 있었고 그 해프닝을 본인들의 이득인 쪽으로 본인들의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낸 트리피였습니다. 자, 이렇게 2대1까지 따라가는 트리피. 자, 이번에는 아까 자신들이 뚫지 못했던 그 지역을 조금 더 빠르게 밀어낼 수 있을지 마이키 선수의 트위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클라우드9의 조합을 바꿨어요. 지하 탈의실, CCTV 통제실에서 경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예이거 스모크, 카이드, 펄스, 미라 유지가 되고 있고 펄스와 미라로 시야를 봄과 동시에 카이드까지 합쳐서 원격적 폭탄이 3개거든요. 네. 아까랑 똑같은 투척물 개수인데 자 트리피 같은 전략에 자신들은 아까 똑같이 쓰다가 클라우드9에게 간파를 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9의 전략을 이제 똑같이 쓴다라는 점을 알아내고 이제 자신들이 간파해낼 때가 온 거죠. 자 2대1 만들어주고요 각을. 자 카이드가 이번에도 에이코그 들고 창호 쪽에서 봐줄 것 같고 다만 아까는 창호 쪽으로 들어오는 IQ가 너무 허무하게 끊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뭐 마에스트로 에코처럼 추가적인 시야를 확보하면서 자신의 측면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대방을 귀찮게 만들 수 있는 가드들 설치해주고 있는 클라우드9. 자 양팀의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선수 위쪽까지 압박해주면서 해치 쪽으로 보는 적이라든지 뭐 여차하면은 자신이 좀 지원을 더욱더 넓은 폭으로 해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슬래치 등장. 자 근데 2층에 예이거가 있는 게 확인이 됐죠. 네. 예이거 바로 1층으로 내려오면서 엠비 테일러 선수 계속해서 상대방의 추적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MB 테일러 선수의 감이 너무 좋거든요. 시간을 아까 알리바이 때도 그렇고 네. 시간을 낭비시키는 데 있어서는 진짜 일가견이 있습니다. 사실 저런 게 로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템플러 선수가 이번에 좀 빠르게 진입해주면서 반대쪽에서 뛰어나오는 예이거 커트해줍니다. MB 테일러 선수가 드론에 좀 포착이 돼서 빠지는 과정에서 잡혔습니다. 결국 이제 뒷골목에서부터 오고 있었고 네.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트리피 이제야말로 로버 클리어링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날의 검이 아군에게 좀 들어간 장면이었네요. 자 클라우드9 한 명 없는 상태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물론 머릿수가 부족하긴 한데 가제수가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해치 쪽에도 일단은 자 전기 집게발 던져줄 준비하고 있죠. 드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방심하지 않아요. 네. 슬탄 던져놓고 들어가는 마이키 선수. 자, 슬슬 아래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자, 트위치된 슬레지를 바꿔주면서 폭발물을 추가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폭발물을 앞세워서 네. 일단 잘 뚫긴 했습니다. 시간 아까에 비해서 제어폭탄? 어? 아, 이거 뭔가 바르스포가 제걸 고르는 움직임이었나요? 네. 방금 원격적 폭탄은 조금만 의아한데요. 자, 그 의아한 원격적 폭탄이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자, 남은 시간 1분 가까이. 자, 트리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줍니다. 자, EMP 한 번 더 던져지고 있고 자, 지금 원격적 폭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자, 매버릭도 위쪽에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펄스는 계속해서 상대방 위치 파악해주면서 아군에게 콜해주고 있어요. 아 지금 어느 각도로 던져야 될지 아니까 네. 구멍 딱 하나만 뚫어놓고 대기하고 있죠 스모크. 자 영리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맵에서 이 장소를 얼마나 많이 막았는지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들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도 터지고 양 팀 다 피해가 조금씩 누적이 되고 있죠. 자 남은 시간 13초 12초. 자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결단했죠. 아 들어와서 싸워주지만 한 번의 방어! 근데 이거 K
4초가 뚫어내고 자 설치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 설치가 좋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아 위로 올라온 미라 아 클라우드 나인. 아 이거는 아래층에 너무 없다 싶었는데 미라 포함해가지고 위쪽으로 리테이크 간 방어팀 요원들이 한 번에 몰아붙여주면서 자 클라우드 나인이 자 지하를 한 번 더 막아냅니다. 결국에는 시간은 방어팀의 편이다 라는 게 다시 한번 검증이 된 라운드였습니다. 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됐는데 트리피가 너무 좀 긴 시간을 소요를 했고 클라우드9 후반 부분에서 영리한 플레이를 해주면서 네 번째 라운드 가져갔습니다. 결국에는 2층을 많이 뚫어야 된다는 건데 트리피 아직까지도 수월하게 이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죠. 자, 양 팀에 이어지는 다섯 번째 라운드인데요. 6픽으로 변경된 것 없이 그대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자 클라우드9 여전히 이제 2층 방어에 있어서 닭과 모츠 써주면서 이런 정보에서 2점 활용해서 2점을 최대한 써보겠다라는 것. 일단 전략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트리프 쪽에서 네. 해법을 내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가부터가 의문이거든요. 이기고 있는 조합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아마 아까 자신이 좀 소홀히 했었던 각도만 이제 보완을 해주고 트리피는 이 슬레지 캐슬 바리케이드 방탄 패널을 깰 수 있는 지역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는가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 슬래치의 활용도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양팀의 다섯 번째 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닭이 그것도 이제 슬슬 클라우드9 네. 경기가 좀 안정화되니까 공격적인 피킹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이 닭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줬어요. 네. 클라우드9 입장에서 그렇죠. 이전 맵에서도 그렇고 혼자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네. 하면서 시간 정말 많이 벌었죠. 총 한 발 쏠 필요는 없지 그냥 자기 자신에게 힐만 하면서도 네. 버텼었는데 오우 살짝 위험했습니다. 사이에 두고 공격적인 피킹 지금 클라우드9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풀리면 풀릴수록 이런 공격적인 싸움 거리낌 없이 응해주는데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방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한번 봉쇄해줄 수만 있다면 자 그런데 오우 오 진짜 연습된 에임 깔끔하게 들어갔지만 이미 마이크 선수가 이동한 이후였고요. 자 매버릭은 위쪽에서 그리고 대처는 드로닝 해주면서 상대방 위치 파악에 힘써주고 있습니다. 여차면 내려갈 준비? 아 체력 채우고 내려갈 준비하고 있죠. 네. 자 매버릭 체력 상황이 절반 정도 남아있고요. 킹으로 찍고 닭의 위치를 대략 알고 있는 가운데 닭은 그냥 통로 쪽에서 내려갑니다. 이거 드론으로 보였다고 승강기 뚫어놓은 해치로 내려갔다가는 대기하고 있었던 공격팀에게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관통타격 좀 해보는데 템플러 선수는 뭐 이거 너무 오랫동안 한 번에 지우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한 번에 지우지 못한 게 아니라 네. 거의 뭐 5초를 네, 그렇죠. 서로 눈싸움에서 쏘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헤드샷 나올 수밖에 없죠. 아 이건 좀 아쉬웠죠. 그리고 들어가는 위치에서도 닭에게 끊겨버리면서 지금 글쎄요 트리피 자 올라오는 머리가 아 이러면 그 아래쪽에서 또 론을 들고 있는 봤어요? 아 이거는 샤이 선수가 끊어주긴 하는데 아 근데 아직까지 닭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리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너무 허무하다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발키리가 이제 중앙 계단 쪽에서 사선 볼 수 있도록 스위플렉 선수가 끊어주고요. 자 닭의 이 위치가 굉장히 트리피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자 검은 거울 깨주는 위치 지금 자극제 권총 두 발 남았기 번 때문에 더. 그냥 이거 풀피까지 갈 수도 있죠. 오늘 혼자 다 하는데요. 체력 회복하고 쏘고 체력 회복 또 하고 또 쏘고 아 캐슬 선수 이거 카메라 깨면서 네. 위치 발각되기 때문에 이제 중앙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발키리는 안전하고요. 그러면 선수 체력의 이득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닭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 효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석적인 플레이 보여주고 있죠. 자 남은 시간 10초 자, 9초 시간이 없습니다. 부상자를 일으킬 시간도 없고 뭐 이거 돌파할 시간도 없고 자 목적지는 바로 앞에 있는데요. 들어가나요? 가지만, 2초 1초 2킬은 럼샷 네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클라우드9 다섯 번째 라운드마저 가져갑니다. 아 이거는 트리피 뭐랄까 많이 무뎌진 느낌이 납니다. 워낙에 코리아컵에서 그간 짧은 시간 안에 폭풍적으로 성장한 것도 있지만 잘해준 게 결국
스택거든요. 그동안 네. 공격적인 모습 보여줬고 한 칼에 단 칼에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썰어버리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맵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클라우드9이 개인기에 의거한 것이든 오더에 의거한 것이든 트리피가 계속해서 자신들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계속해서 불안감에 떨면서 1초씩, 10초씩, 1분씩 낭비시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쪽 측면으로 봐도 저쪽 측면으로 봐도 지금 클라우드9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4대1 리드하고 있는 클라우드9. 자, 4대 예, 이대로 5대1까지도 이제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트리피와 클라우드9 만나면은 어느 쪽이 이길지 정말 무조건 스코어는 12라운드까지 간다 라고도 예측할 수 있었겠지만 또 현재 기세 이전 맵에서 이어지는 현재 일련의 흐름을 보자면은 클라우드9의 낙승까지도 점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수교 대 찬스는 남아있고요. 네. 자, 크게 조합을 바꾸지 않고 양팀 계속해서 경기를 치러 나갑니다. 다시 한번 닭이 등장하고요. 무치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기고 있는 조합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네. 그러한 생각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9이 되게 특히나 방금처럼 되게 여유롭게 이기면은 네. 전략을 그냥 똑같은 전략 계속 쓰되 개개인의 로밍으로 또 동선을 바꿔주는 그림도 나오고요. 일단 크게 조합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만한 혹은 이런 영상으로 앞으로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많이 안 남겨줍니다. 그렇죠. 길게 보는 거죠. 자, 검은 거울 활용해주면서 본인의 가족 활용해주고 있고요. 자, 트리피 클라우드9에게 한탄 또 뛰어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오늘 또 많이 힘든 모습 나오고 있고 아까랑 같은 오더로 일단 노바 선수가 창구 직원 사무실 막아주고 있죠. 아우, 드론 파괴 못했어요. 자, 테플 선수 지하에서부터 갈 생각인지 일단 창호 쪽으로 이동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부터 이번에 활로를 찾아보는 트리피입니다. 조피아 드로닝. 자,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을 해주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제 드론 내줘야 되죠. 네. 또 이 공포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머리가 슬금씩 그런데 여기서 메이큐 마이크 선수가 일단 첫 번째 정말 효율적인 킬을 닭상대로 만들어줍니다. 네. 자, 조피아가 미라 측면을 열어주고 있는데 지금 서로 위치 아닌 상태에서 원격적 폭탄, 이거 원격적 폭탄 안 맞았어도 미라가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피아를 포위 선별했고 노바 선수 아까 숨어있었던 그 위치에서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머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교환이 되나요? 오히려 계단에 있던 서바이트는 관심 별로 없고 마이크 선수가 마무리. 네, 그리고 3대2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거 엠비테로 선수도 추가적인 킬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수적인 우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슬래지 내려와야죠. 자, 남은 시간 1분인데요 트리핑 이제는 결단을 해야죠. 자, 슬금슬금 안쪽으로. 여기서 이러면가 잭도 선수 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엠비텔로 선수가 막아주면서 깔끔한 5대1 이후 공수교대 클라우드9 맵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개개인의 컨디션이 또 한 단계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전 한국을 주름잡았던 그 포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9 지금 뭐 위쪽에 승무패가 나오고 있는데 3승이에요 완벽하고 지금 4승 고지 점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트리피도 111이라는 모든 이제 스코어가 하나씩 주어진 상태에서 패배가 늘어날 가능성이 너무 커졌습니다만 공수교대 이후에 저희가 봤던 이 1대5 구도가 반대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네. 저희가 프로리그 통해서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자, 아직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서로 이제 1승 5패하고 난 다음에 공수교대하고 다시 한번 1승 5패 네. 교환을 서로 해줬었는데 자, 프로스트에서 미라로 바꿔주고 닐료 선수가 그리드락 결국 이제 지하를 뚫는 데 있어서 양팀 다 그리드락을 써주고 있는데 트리피는 아직 효율적인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양팀의 7번째 라운드입니다. 과연 트리피가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대역전극의 시작이 되는 라운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제 시즈라는 게임의 특성상 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해진 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트리피 선수들이 오늘 클라우드9의 뭐 약간 뭐 앰비 텔러 선수 같은 개개인의 활약을 둘째치고 네. 서로 간의 연계라든지 오늘 난전에 있어서도 많이 밀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전을 했을 때마다 제가 기억하고 트리피가 효율적으로 이긴 게 한 3-4개 정도? 손에 좀 꼽죠. 예. 나머지는 뭐 팀킬도 있었고 뭐 클라우드9이 이제 교환을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기도 했었고 그럴 정도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9을 뛰어넘기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트리피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혹시도 몰라요. 어제도 말씀드렸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고 자 오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트리피 이 공격에서 힘들었다라고 해도 이제 방어에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화망을 좀 조율하고 서로 간의 연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지하 쪽에서 잘 마크를 해주고 있는 트리피입니다. 자 이번에 리전으로 자 샤이 선수 고독질에 설치해주고 있고요. 자 일단 클라우드9 아직 시간이 좀 넉넉하게 남은 상태에서 서버실을 얼마나 빠르게 먹을 수 있느냐 샤이 선수가 지켜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뚫렸습니다. 네. 아니 이러면은 리전 고립인데요? 오우. 아, 어? 아니 이걸 네 이거는 네, 네, 살아나갑니다. 오늘 타이밍의 신이 네 여러모로 많은 역할을 해주네요. 자 그리고 샤이 여기서 아니 여기서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데 자 일단 공사는 매버리까지 끊어주고요. 아니 이거 트리피 나쁘지 않습니다. 시작 되게 좋죠? 그렇죠. 자 머리가 살짝 자 벽 건너편에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눈앞에 목표물이 있습니다만 자 남은 시간 1분 20초 자 서마이 뚫고 한번 이 와중에 헤디가 4대4까지 만들었어요. 균형 맞추면서 스모크를 잡아내면서 네. 시간을 낭비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1킬과 더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한 뭐 20초까지 벌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면 조금 더 여유롭게 경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공격진 클라우드9입니다. 발열성 포격 확인해주면서 안쪽으로 아 위트랙스 극심 깔리면서 올라올 테면 올라와 봐라 이거죠. 자 대처는 여전히 드로닝 자 그리고 자, 이 미라의 이 루트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 펄스도 없고 가스탄도 없는 상태에서 원통적 폭탄 하나하나가 되게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남아있는 시간 30초입니다. 최소한 설치하는 요원들을 잡아주기라도 하면서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왔어요, 연막! 아, 그리고 어느 위치로 갔는지 예측할 수 있나요? 자, 한번 보여주나요? 아, 중간 쪽으로 그리고 아예 중간에 막혔어요? 네, 근데 자, 설치하고 있는 적! 아 잡아주면서 설치 못했고요 이러면 자 미라가 유탄 돌격 잘했습니다. 이건 막는 그립으로 가고 있는데 슬프 선수 내려오다가 사망. 남아있는 시간 9초 8초 7초 닐루 선수 클러치를 해야 되야만 하는 상황이죠. 다 잡아낼 수 있나요? 시간이 남은 시간이 별로 너무 없는데 한 명이 안 나오죠. 아 이거 미라가 순간적으로 원격적 폭탄 실패하면서 아 이거는 좀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느꼈지만 연막을 사이에 두고 네. 오히려 연막을 공격팀의 연막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면서 걸어나와서 서마이트 잡아준 설치 중이었던 요원을 끝내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원격 제어 폭탄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 루트는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화기를 통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총을 쏠 수 있는 게임이었죠. 네 이 게임 사실 가스탄 그 특능이라든지 네. 가젯 원격적 폭탄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중요하지만 네, 총을 네. 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슈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방어 라운드에서 트리피가 라운드 하나를 또 가져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5-2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자 양팀의 8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기록보관소로 바로 1층으로 보통 이제 지하 2층 1층의 순서를 따르는 다른 은행의 팀들과는 다르게 순차적 진행으로 지하 1층 2층으로 갈 생각인 것 같고요. 아니면 트리피 지하 1층 1층 대기 장소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긴 합니다. 네. 어우 드론 한번 봤는데 잡아내지 못했고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마이크 선수도 이 드론 보이는 순간 잡아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죠. 네 확실히 맨 앞에서부터 자 그리고 조피아의 드론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엠비 테러 선수
자, 발키리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 발키리가 파편 속에 체력의 주시자를 숨기는 걸 보고 네. 제가 혼자 오늘 할 때 따라해봤어요. 네. 근데 설치는 잘했는데 네. 단 한 번도 CCTV를 보지 않았던 걸. 아 그렇습니다. 이게 네. 또 이제 설치하면 끝이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직접 봐야 하는데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네 그러니까요. 네, 치르기 주시자가 3개라도 보지 않으면은 또 잘 활용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아군이 현실이죠. 맞겠죠? 네 저는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뭐 아군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 이어지는 양팀의 8번째 라운드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발키리의 가젯이 제거되고 있고요. MB 테일러 선수 일단 적득 저기 설치해둔 가젯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잭도우의 발키리인데요. 체력의 주시자 모두 다 설치 완료했고요. 자 발열성 폭약 한번 해주는 모습. 자 브리칭하면서 들어오나요? 자 닭 자 발키리와 닭이 일단 한 위치를 동시에 봐주고 있고요. 이제 2층부터 먹겠다고 들어오는 클라우드 나인. 하지만 화력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트리피이긴 합니다. 제발 꽤 빠른 템포로 움직여주고 있는 클라우드 나인인데요. 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 자 이 발키리의 바로 이곳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발키리 되게 위험한 위치긴 한데 위험한 위치인 만큼 상대방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거든요. 아 대신 창문 쪽에서 압박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죠. 네 닭이 봐주는 꽤나 많은 전에... 상황. 자 바깥쪽으로 그리고 머리 충분히 모였거든요. 아 스테퍼리 선수 자 공격 쪽도 섣불리 접근을 못하고 있고 시간 되게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1분가량 자, 뭐 살려주고. 네. 아, 이건 다시 조준을 잘해서. 네. 네. 이게 은근히 피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기치 못한 그런 무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드로닝 해주면서 공격진이 클라우드 나인 전체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설립합니다. 지금 원격적 폭탄 준비는 하고 있는데 킬로 이어지진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가 드론에게 걸렸어요. 자 남은 시간 30초가량 자 클라우드9 모든 기를 모아 3번에 뚫어낼 수 있을지 수직적인 압박은 잘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슬슬 설치도 생각해야 되는 시간대가 오고 있죠. 그런데 그 닐료가 이렇게 하자 바로 원격적 폭탄으로 교환. 오늘 이 폭탄의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4대3까지 만들어냅니다. 트리피 1킬에 한 명 부상 처리해주고요. 이러면 더블킬 템플라 트리피 방어에서 깔끔한 네. 모습 정말로 방어에서부터 역전이 시작되나요? 5대3까지 쫓아갑니다. 자, 두 개의 라운드를 연속해서 가져가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5대3 정말 그냥 빈말은 아닌 트리피의 이런 방어 라운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방어 지점 어디가 되었던 건 한 번만 더 막으면은 그 기세 그대로 이거 역전 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일단은 무난하게 2층 대기 장소는 오늘 외면받네요. 네. 자, 임원 라운지와 대표 의사실에서 양팀의 아홉 번째 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룩 보여주고 캐슬 네 룩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차하면 대기 장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2층이라고 감안하겠죠. 네 여러 가지 상대방에게 페이크를 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에이코그 요원이 없는 트리피인데 발키리 시간을 좀 잘 쓰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클라우나이 쪽에 IQ가 계속 적극적으로 제거해주고 있기도 하고 발키리 시야 하나에 의존하면서 4명의 요원들의 기동력까지 살려야 된다라는 숙제. 거점 방어가 그렇게 센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에 비하면은 강하다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화력전으로 외곽에서부터 진입전이나 진입 중에 몰아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트리피 입장에서는 이 방어 라운드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면 역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발키리가 있죠. 캐싸 발키리 일단은 이번 라운지 주면서 일단은 카메라 두 개 남아있습니다. 치르게 주시자 하나 이미 설치했고요. 자 그럼 해충을 하나도 발사 안 해둔 샤이 선수 그들 네 이제 해주네요. 자 그리고 리전의 고독도 여기저기 상대방 진입로에 설치해주고 있는 트리피입니다.
자, 조피아는 위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드로닝 중. 아무래도 상대방의 가젯과 위치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그렇죠, 벽 뚫어내면서 사선 만들면서 들어가주고 있는 헤디 선수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트리피 쪽에서 무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자, 물론 이제 클라우드라인도 지금 시간이 넉넉하긴 합니다만, 네, 드론이 점점 더 제거가 되고 있긴 하고요. 시야 싸움에 있어서 밀릴 가능성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리전의 체력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앤디 테일러 IQ를 통해서 상대방의 전자장비 하나씩 파괴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키 선수 이거 승강기 쪽 문 들어놨나요? 일단 출탄 하나 약간 어긋난 것 같긴 한데. 아, 키상 선수 끊어주면서 발키리 컷, 그리고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리전. 마이키 선수의 예이거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9의 큰 기회가 됐습니다. 자, 공격팀으로서의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대기해주고 있죠. 자, 남은 시간 1분 20초 18초 아래쪽에서 엠비테러 선수가 올라오면서, 자, 측면 돌파까지 생각해보고 있고, 상대방 위치 확인. 그쵸, 수적으로 우위인 상황. 네. 자, 이거 진탕탄 그러면서 전 이거 드론까지 들이밀면서 왼쪽 오른쪽 동시 압박인데, 그러면서 아래쪽까지 보러 갑니다만, 자, 헤디 쓰러졌어요. 아니! 마이크! 아, 이거를 그냥 화력으로 다 때려잡아버리나요? 분명히 본인이 불리한 위치였는데 그걸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력으로 뚫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답하드 템플러까지 상대방 잡아내면서 4대2까지 만들어냅니다. 안쪽까지 시야를 멀리 봐주고 있지만 고득. 따갑습니다. 따가워요. 그대로 마무리. 자, 여러분, 노바 홀로 봤죠? 아, 그대로 깔끔합니다. 트리피 1, 2, 3 방어 라운드 전부 다 가져가면서 이제는 코앞까지, 저 이제 슬슬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왔지만, 똑같은 위치들을 다시 한 번, 한 번씩 더 막아야 된다라는 부담감, 여기서 한 번이라도 그르치게 된다면은 이제 무승부를 허용하게 되는 거고, 두 라운드, 세 라운드까지 그냥, 네, 완승하면, 이번에 완승하게 된다면은, 자, 완승만 하면은 어떻게 좀 승리, 승점 가져가면서 이제 오늘 1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조 2위까지는 지킬 수 있는 위치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9 입장에서는 이전 라운드를 잘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전략을 생각하고 뚫어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요. 그 새로운 전략 수립의 중심에 6픽 노매드가 들어왔습니다. 자, 노매드로 이런 이동 경로를 끊어줄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갑니다. 네. 자, 이 노매드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자, 발키리 뭐 트리피의 커다란 조합 상황은 비슷합니다. 네. 자, 트리피는 오히려 지금 조합으로 뭔가 하려기보다는 서로 간의 이런 요원을 향한 요원을 사용한 연계, 조금 더 이거는 특능을 충분히 준비해왔다. 특히 이제 지하인 거 감안했을 때 미라도 있고 스모크도 있고 원격적 폭탄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저는 좋았겠지만, 그 대신에 리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연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리전의, 네, 플레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트리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팀워크로 이어주느냐, 화력전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자, 템플라스의 미라도 계속해서 검은 거울 그리고 강화벽까지 상대방 막기 위한 초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르게 주시죠. 자, 전체적인 카메라 설치 장소도 나쁘지 않고요. 네. 자, 스모크, 캣상의 스모크. 사실 중간 단계에서는 이 방어 라운드에서 좀 빠르게 마무리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 라운드만큼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매버릭. 위쪽 한번 약간 토치 되게 잘 효율적으로 써주면서, 네, 밀어주고 있고. 알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가스탄 먼저 들어가주고 있는데, 발 살짝 보이죠? 발 까라기! 아, 체력 반 정도 깎아냈지만, 아,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러면서 돌팡이 토치 좀 많이 낭비시킨 느낌이거든요. 네, 두 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는 쓰고 있는 상태라서 돌팡 토치 이 캐니스터가 별로 남지가 않았는데, 뭐 여기는 사선만 만들면 된다라는 계산도 가능하긴 합니다. 뭐 이걸로도 매버릭이 할 일은 다 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헤디가
아 깔끔하게 샤이 선수 잡아주면서 좋은 시작. 체력은 많이 빠졌을지언정 시작은 좋습니다. 자 잭도우 선수의 발키리 오늘 첫 번째 매치 두 번째 매치 초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잭도우입니다. 잘 열었어요. 첫 단추는 잘 꿰었는데 클라우드9 여기서 6점 7점을 향해 가는 길이 좀 험난하긴 합니다. ADS 1단 누려주고요. 그리고 발해선 포기약 하나 더. 자 하드브리칭 통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 넉넉하게 남기고 클라우드9도 들어왔거든요. 네. 클라우드9 자신들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잘 알고 있고 지금 펄스가 없기 때문에 트리피 이거 몰래 들어오면은 알 수가 없죠. 아 이 와중에 수적인 열세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러면 클라우드9이 드디어 공격진으로서의 라운드를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연막 그리고 계속해서 진탕타까지 맞고 있고 자, 수적인 스모크. 열쇠 시간도 아직은 촉박합니다. 방어팀이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치면 들어가요. 캐스터 선수 이거 초탄이 빗나가면서 위험할 뻔했는데 자 중앙 계단 돌파는 막아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헤디 더블킥 그리고 없었죠. 아 헤디 트리플킥 헤디 선수가 이번 라운드 만들어주면서 혼자 남아있는 미라 설치되어 있는 장비도 깨야 되고 이러면 템플라 선수가 홀로 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대로 클라우드9 10번째 라운드를 가져가네요. 아 헤디 선수가 많이 열어주기도 했고 확실히 트리피 추가적으로 뭔가 변수 창출을 하기보다는 얌전하게 막는 과정이 있어서 출혈이 너무 컸다라는 점 그 점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일단은 약간 이제 네 1점까지는 승점을 허용합니다. 자 C9은 최소 무승부를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3점을 가져가기 위한 클라우드9의 노력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트리피가 여기서 두 개의 라운드를 연속해서 가져가면서 무승부를 만들어낼지 양팀의 11번째 라운드 매치 라운드입니다. 일단 트리피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는 결국에는 무승부죠. 그렇죠. 결국 지금 여기서 승점을 하나도 얻지 못한 상태로 이 네 번째 플레이데이 2주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면은 좀 앞으로의 그러니까 이게 매치 포인트 지금 4점으로 동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치 포인트 그 매치 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4점으로 똑같이 제자리 네. 걸음 되고 그러니까 2위권 경쟁에서 많이 불투명해지면은 앞으로 진짜 이제 해외 무대 진출까지 많이 아쉬워지게 됩니다. 자 트리피는 코리아컵에서 보여주었던 매서운 움직임을 지금이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양팀의 11번째 라운드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펄스 가져오면서 조금 더 능동적인 시야 활용 지하를 막는 데 있어서는 펄스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펄스의 활용도 나오고 있고 클라우드9 왜 노매드와 함께 조금 더 트리피가 마지막 순간에 뭐 튀어나온다라든지 그런 최종적인 변수들까지 좀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클라우드9 매치 포인트인 만큼 새로운 요원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메모리카 슬래치, 그리고 서마이트, 노매드, 버까지. 자 이번에는 레펠 타면서 위쪽에서부터 자 헤디 선수 이전 라운드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헤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노매드의 스윗 블랙 노바까지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일단은 버기 2층 되게 빠르게 클리어해주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트리피 선수들이 아래쪽에 좀 집중된 모습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클라우드9 이게 트리피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아예 나오지 않고 로모 배제하고 거점 방어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반면에 클라우드9은 그에 함께 그에 맞춰서 매우 과감한 푸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여는 척 하면서 이제 관리 사무실로 와서 열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열기 시작한 그 해치에 집중이 되기 마련인데 아 그러지 않고 일단은 CCTV 쪽에서 아 이거는 근데 위쪽도 열리고 자 두 진입로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서버실로 가려다가 네. 다시 안쪽으로 도망갔죠. 그나마 가스탄으로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어서 그렇지 그게 아니었으면은 엠비텔로 선수의 사선에도 들어올 뻔했죠. 그렇습니다. 자 목표를 파악을 하고요. 클라우드9 한 번 더 두 개를 동시에 열겠다라는 건가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렇지 사선만 사격 각도만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로 보입니다. 자 노메이드 기압탄 발사기도 두 발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 해치를 열어 주네요. 자 그러면 주 루트는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속약
머리각이 보이나요? 사격각이 어떻게든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 그래도 안쪽에 꼭 숨어있는 트리피. 자, 펄스로 가스탄 2개 남아있고요. ADS로 한번 막아주고요. 그래도 이거는 슬슬 조심해야 되죠? 자, 벅 한번 펑. 아, 가스탄 쪽에서 잘 빠져나가고. 아, 그런데 샤이리. 자, 두 번째 슬탄 들어가나요? 아, 원킬쇼 폭탄을 제거한 것 같긴 합니다. 슬탄 네. 터지면서. 그리고 사선에서 오히려 공격팀에게 잡힌 사선. 여기서 자, 기아탄 모두 사용하면서 오, 플랫. 그리고 아, 그 닐리오 선수 부상인 상태. 시간 25초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아, 여기서 머리가 보였고요. 엠비테일러 더블킬. 원격적 폭탄 가스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어지 못하는 가운데 혼자 남아있는 펄스. 펄스 홀로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아, 심장 막동은 할 수, 볼 수가 있는데 심장을 멈추기는. 어? 자, 일단 한 명. 보충! 더블킬! 바꿔줬지만 사선이 너무 많습니다. 클라우드 나인 마지막 포위 선멸까지 깔끔하게 들어가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나인이 두 번째 매치 라운드 스코어 7대4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전 경기는 7대1, 7대1, 이번에는 7대4, 7대4. 클라우드 나인 프로리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폼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코리아컵에서 많이 당했던 것을 제대로 울분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9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오늘, 아니 이 프로리그의 경기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트리피도 그렇고 일단 저번에 스카지도 그렇고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뭔가, 물론 이제 스카지야 새롭게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트리피 또한 그동안 보여줬던 날카로운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은 약간 의아하기도 하면서 그리워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개의 매치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매치 경기 결과가 반영된 현재까지 순위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6 프로리그 플레이데이 4일차까지 진행된 순위표입니다. 클라우드9 12점으로 독보적인 1위. 와, 결국에는 클라우드9 이 첫 두 경기들을 깔끔하게 가져가면서 정말 이 한국에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인지 보여주고, 또 이제 지금 UR과의 경기가 남아있지만 UR 현재 경기 내용 자체 트리피와의 경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뭐 상당한 난전, 고전을 면치 못하고 현재 승점 2점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리피와 스카즈 공동 2위. 아, 1승 1무 2패. 그렇습니다. 결국 이 저 두 팀은 서로 간에 상대 전적으로 이제 스코어가 갈리든 아니면은 네. 뭐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 되는 그림이 나왔고, 자, 2위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클라우드9 깔끔합니다. 상위 두 팀에 들어가는 게 이 네 팀의 주 목적일 것이기 때문에 2위 네.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들의 앞으로의 싸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한국에서 일단 저희가 경기 어느 정도 수가 쌓이면서 프로리그의 윤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반전이라든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팀들이 세계 무대로 올라가면서 또 이제 얼마나 그 과정에서 안쪽에서 저희 국내 성장하고 이제 국제 팀들이랑 겨룰 수 있을지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많은 매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매치에서 네. 4위인 팀 UR도 뭐 반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됐고, 오늘 경기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기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레인보우 식스 KR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고 영상을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 제가 이거 어제 배웠죠. 좋아요 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레인보우 식스 프로리그 진행을 맡았던 캐스터 박하널이었고요. 제 옆에는 오늘 도움 말씀 주느라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느라 정말로 고생해주신 삼과 김도근의 사람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